얘기도 안 하고 그것도 여자 둘만 그렇게 불러서 조금 혹시 여자 문제나 이런 걸로 싸운 적 없으세요? 있는 것 같은데 알렌이 이제 뭐 랭귀지 익스체인지라고 알렌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또 그 여자분은 알렌한테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저한테 한국말을 배우면 되지 그것도 굳이 또 이성한테 모르는 사람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럴 필요가 있나 싶었죠. 왜냐면 아내랑 같이 한국말 배울 수 없어요. 아내가 너무 빨리빨리 다 하고 싶어.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language exchange 하고 싶었어. 하지만 왜 다른 사람이 여자였어? 여자가 해야 돼요. 왜 여자가 해? 남자들은 몰라. 그냥 여자들은 더 재밌어. 전 여자들은 같이 더 재밌게 잘 배울 수 있어. 준비할 거예요.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? 아, 도와줄까요? 아, 그래. 도와주세요. 오, 끼부린다, 알렌. 어떻게 해? 알겠습니다. 누구면 돼요? 하나씩? 예, 네, 그래, 하나. 저 정도는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아요? 네. Thank you for coming. 너무 행복해요. 오, 저 웃음 저거. 그럼요. 그러고 얘기 좀 해봐요. 아, 뭐 약간의 스킨십인데요. 이렇게 식당에서 여기 예쁘게 딱. 자기 기분 좋으려고 손님을 초대한 거 아니에요 지금? 왜냐면 다 예뻐. 이렇게 해. 아, 하지 마. 야, 이렇게 아니야. 하지 마. 다 똑같아. 배수도 똑같아 아니야. 그렇게 하지 마. 왜냐면 다 예뻐. 그냥 요즘에 저희 이제 관계에서 신혼 때나 혹은 연애 때처럼 저한테 막 굉장히 애정 어리게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오늘 다시 친구한테 하는 모습을 보게 돼서 그냥 그게 조금 섭섭하긴 하더라고요. KBS